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MBN골드 최은덕 매니저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제가 앞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네. 무언가의 하락에 큰 요인은 없고 약간 쉬어가는 구간 속에 업종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. 네. 특히 AI가 그러지 않아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환율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데 네. 그 와중에도 제가 신성장주를 계속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인공지능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또 아침 메타버스 올랐었고 콘텐츠 살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데 신성장 주도주로 불리는 그런 종목들만 움직여주고 있어서 남은 1월 달도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좀 세게 갈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 종목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네. 좀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그 경기 침체가 뭐 물가 상승 때문이다, 금리가 올라서다. 그래서 성장주의 무덤이라는 한해였거든요. 네.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말씀드렸던 로봇, AI 저희가 다 현덕의 덕분에 해서 이미 소개를 드렸고 뭐 셀바스 AI를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소개해서 바로 네. 그 다음날 상한가가 됐나? 그렇죠. 급등을 만들어냈었잖아요. 그러니까 셀바스를 딱 2주 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. 네. 바로 다음날 급등하고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차트를 보시면 올라오면서 네.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고요. 이 기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슈만 볼 것이 아니라 네. 일단 MS에서 서비스가 나오잖아요. 1분기 안에 근데 또 오늘 보시면 KT에서 2분기 안에 지금 오픈 AI의 챗GPT보다 더 성능 좋은 서비스를 보인다고 합니다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내내 아마 인공지능 얘기 나올 것 같고 우리가 그 닷컴 시대 열풍 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? 그때와 같은 열풍이 지금 인공지능 좀 불고 있다. 그러니까는 사실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65%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후속주를 말씀드리는 거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.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오늘도 관련 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 더 보시면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나 챗GPT와 같은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코난 와처, 코난 서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기 때문에 확장성도 갖고 있다.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보시면 조정도 좀 짧게 나왔었고요.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. 그만큼 이 인공지능 쪽이 이번 연도에 경기 침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경기 침체 속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올라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후속주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도 제가 후속주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이 AI 영상 솔루션,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의사한테 참고하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게 지금 몽골, 홍콩에 직접 수출까지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실적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나만 더 보시면 맥스 같은 경우도 제가 3D 이 컨텐츠 기업으로서 진작부터 말씀드렸던 거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도 급등, 오늘도 급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아침에 올라가다 살짝 쉬고 있습니다만은 XR 기기가 좀 늦을 수 있다는 얘기 나왔지만은 AR 기기만 늦은 것이고요.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국회에서 또 메타버스 관련된 규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오늘 열리고 있고요. 아마 내일까지는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후속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. 네. 우리가 이런 장에서 소화해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도 그 이슈를 머금고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. 한덕의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.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의 M&A 지도를 봐야 된다. 네. 그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현구간 차이는 현금 부자냐 아니냐. 그렇죠.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좀 부채가 있고 삼성전자는 120조 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일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M&A를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삼성의 M&A 지도, 삼성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어느 쪽으로 갈지가 좀 보이는 겁니다.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삼성의 M&A가 어느 쪽으로 갈지 그 종목까지 한번 좀 볼 텐데 네.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목표는 지금 TSMC입니다. 뭐 타도 TSMC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1등하고 있지만은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2등이지만
1등과 엄청난 차이가 난 2등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TSMC를 잡아야 한다는 건데 이 TSMC를 잡을 밑그림 나왔다라는 기사 하나 나와있죠. 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. 삼성 파운드리의 최대 약점은 설계 자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. 이 TSMC가 보유하고 있는 이 설계 자산 IP가 3만 5천 개에서 3만 7천 개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.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보유하고 있는 IP가 만 개가 안 됩니다. 7천 개에서 만 개. 그러니까는 TSMC가 갖고 있는 이 IP에 대비해서 20, 30%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이 IP를 사야겠죠? 이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ARM입니다. 그래서 이 ARM을 인수해야 하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. ARM을 인수해야 TSMC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좀 보완이 되는 건데 오늘 밤 이제 우리 시간은 오늘 밤에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또 최태원 아니 삼성과 하이닉스 회장과 그다음에 인텔 회장 그다음에 IBM 퀄컴 회장까지 모여서 오찬이 있거든요. 그럼 이 IT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데는 흔치 않은데 보통 이 ARM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그 저 퀄컴 인수하려고 하다가 독과점으로 실패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무조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삼성, 하이닉스, 인텔, 그다음에 IBM, 퀄컴 다 컨소시엄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. 특히나 마지막 밑그림 중에 하나가 이 디자인 하우스인데 이 설계하고 파운드리를 연결시켜주는 거거든요. 근데 삼성이 지금 미세공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세공조로 가게 된다면은 디자인 하우스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런 관점에서 지금 디자인 하우스 기업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핫한 또 가장 훌륭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네, 디자인 하우스 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. 지금 삼성이 어떤 기업으로 어떤 산업으로 눈독을 들이는지를 보게 된다면 네. 우리에게도 투자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. 그렇죠. 과연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. 첫 번째 언덕의 덕분에 오늘의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. 네. 가온칩스.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. 맞아요. 최근에 바닥에서 살짝 올라간 상황인데 오늘 밤에 이제 재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온칩스가 왜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. 일단 ARM의 디자인 솔루션 베스트 파트너입니다. 네. 지금 ARM의 디자인 솔루션 회사가 된 지 1년 만에 베스트 파트너를 수상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가깝게 좀 다가가고 있고요.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이 디자인 솔루션 역시나 베스트 파트너인데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회사 12개가 있습니다. 그 12개 회사 중에서 비즈니스, 성과, 전망, 기술력 다 포함해서 그중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삼성이 가장 중요한 이 디자인 솔루션도 가장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이 디자인 솔루션 회사가, 디자인 하우스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AI 반도체는 새롭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CPU가 있고 GPU가 있죠. GPU보다 더 앞선 게 이제 더 빨리 그 어떤 인공지능을 처리할 수 있는 게 AI 전용 반도체인데 그거를 만들려면 역시나 미세공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. 그 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. 그 설계와 파운드리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AI 반도체가 커질수록 또 미세공정으로 확대될수록 이 가온칩스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런 관점에서 가온칩스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이 ARM 인수 관련해서 지금 이 런던의 수낙 총리 같은 경우도 런던 상장을 지금 제의했고 뉴욕 상장 준비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오찬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온칩스를 봐야겠다라는 거고요.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 지난번 한번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국내 방문했을 때도 가온칩스 얘기가 있었거든요. 한번 길게 보시면은 이 가온칩스가 한번 여기서 보시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3만 5천 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. 이때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이 국내 방문하면서 삼성이 인수하려고 한다. 나가면서 올라갔다는 가격인데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오늘 ARM 인수 관련해서 컨소시엄 이야기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뭐 뉴욕 상장 이야기 또 런던 상장 이야기 나온다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실제로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 중요성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싼 가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2만 4천 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손절가는 1만 7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온칩스였습니다.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릴 때는 ARM과 관련해서 네.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삼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며 2만 4천 원의 목표 주가를
제시했습니다. 손절가는 네. 17,000원이고요. 이어서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도 확인해 보죠. 이번에도 같은 AI, ARM 그리고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종목일까요? 키워드 보시죠. 오픈 AI보다 뛰어난 KT의 AI. 네.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오픈 AI거든요. 네. 근데 이 KT 오늘 그 회장이 발표한 게 오픈 AI보다 뛰어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KT가 하겠다. 그것도 2분기 안에 하겠다라는 것은 6월달 안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무언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?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. 그걸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좀 보시면 한국형 챗 GPT. 그러니까 지금 나온 챗 GPT는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사실 좀 못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. 이거를 지금 KT가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KT는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AI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건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. 왜 이 오픈 AI의 챗 GPT보다 성능이 좋은가?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KT가 이 초고대 AI, 이 초고대 AI 뭐냐면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, 딥러닝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초고대 AI 서비스 상방에 상용화시켰다는 건데, 이 초고대 AI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이 매개 변수, 이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.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 매개 변수를 많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능이 좀 좋아지는 겁니다. 근데 오픈 AI 챗 GPT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. 그러니까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한 거고요. KT의 믿음, 그러니까 KT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픈 AI의 챗 GPT가 있다면은 KT의 믿음이라는 이제 그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이 KT의 믿음은 2000억 파라미터를 학습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챗 GPT보다도 더 많은 파라미터의 그 이 매개 변수를 좀 학습했기 때문에 성능이 더 뛰어난 거고 특히나 한국어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용화시켰을 때 아마 챗 GPT보다는 더욱더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가 많이 올라서고 있고 또 MS가 1분기 안에 이 AI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MS의 모든 서비스에 또 이 AI를 탑재하겠다고 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이 생태계가 뭐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니까요.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초고대 AI 서비스. 과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일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추측하고 있는 종목, 예측하고 있는 종목은 지니뮤직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맞는지 오늘... 한번 네.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현대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은요. C램입니다. 네. 이미 급등한 종목들 말고 네. 아직 안 올라간 종목. 저 근데 이 종목 좀 생소해요. 그러니까 KT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. 인공지능 쪽에서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인공지능 영상 분석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국방이나 금융, 통신 쪽에서 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AI 영상 분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보통 이제 영상을 분석할 때 똑같은 그림을 이제 사람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질 수밖에 없죠. 근데 이 AI가 그런 것들을 학습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처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영상 정보 처리는 이 AI, 인공지능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건데요. 지금 영상 정보 처리 장치 CPU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이제 C립이 개발했고요. 자체 개발한 것을 상용화해서 이 영상 정보 분석에서는 C랩이 선두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고 구독형 AI 영상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이 AI 기술이 워낙에 이거를 이제 돌리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뭐 좀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건데요. 이거를 이제 어떤 구독형 서비스를 해서 일정한 돈만 지불하면은 뭐 마음껏 이용을 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미국 법인까지 출범을 해서 이 글로벌 AI 기업 그 플랫폼 기업에 좀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가지고요. C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영상 분석에 있어서 가장 두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 한번 볼게요. 차트 보시면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쫓아가기 어렵습니다만은 C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. 차트 좀 길게 보시면은 뭐 솔트룩스라든가 셀바스 AI, 코난 테크놀로지 막 다 급등했습니다만 지금 C랩 같은 경우는 인제서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좀 더 길게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만 올라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다라는 거, 특히나 영상 솔루션 구독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거 보시면서 목표가를 일단은 19,5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. 손절가는
15,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확실히 A화웨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. 그런데 네. 몇 년에 걸쳐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종목들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 19,500원의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. 손절가는 15,500원으로 되셨습니다. 네. 이 외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? 네, 4시에 무료방송 있는데요. 이 바닥에 있는 인공지능 관련도 꽤 많이 있거든요.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네.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최연도 검색하셔가지고 4시에 무료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AI 관련주가 궁금하다 하시면 현덕이 덕분에와 함께 하시고요. 무료방송에도 참여해주세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